옵션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펠리세이드 옵션 책이 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전 전재윤이에요. 여기 저 동생 정하윤이 있어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전 전재윤이에요. 공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하윤의 엘사에 대해 알려주기가 있겠습니다. 자. 엘사는 날개가 달려있고 엉치한 예고 머리 있죠. 어린말 그리고 어린 감형이죠. 그것밖에 없는데. 자, 두 번째로 저희 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차는 팰리세이드고 7인승 모델이고 프레스티지로 샀고 테크2는 넣지 않았고 전장은 4980, 전구는 1750, 전폭은 1975, 축구는 2900이에요. 타이어는 20인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옵션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옵션 책이 있는데요. 옵션에 저희는 프레스티지에서 익스클루시브 기본품 몸비 프레스티지예요. 자, 이제 아윤이의 신데렐라 설명하기가 있겠습니다. 아니, 안나 설명. 안나 설명하기가 있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안나 설명. 안나는 어린 감향의 무증이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VIP를 소개해드릴게요. VIP는 저희는 프레스티지라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는 이거하고 이거 포함이 돼있고 선택 품목에선 패밀리 7인승 시트, 2열통풍 시트, 디자인 셀렉션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와이브 썬루프를 샀고 디젤은 안 샀고 저희는 3.8 가솔린이에요. 그리고 저희 차 옆엔 혼다 오디세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차 뒤에 모닝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아윤이의 울라프 소개하기가 있겠습니다. 으이그. 자, 이번엔 펠리세이드가 저희 차고 저희는 옛날에 헤이딜러에서 SM5를 올렸는데 그 차가 금색이라서 고이백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헤이딜러에 왜 올렸나요? 그게 탄지 15년이 되고 금색차인데 올리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올리긴 했는데 127만원에서 97만원으로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 금색차를. 아, 그랬군요. 많이 아쉬웠겠군요. 이번엔 아윤이의 크리스토프 소개하기가 아니, 있겠습니다. 아니, 울라프는 울라프 소개하기가 있겠습니다. 울라프는 귀한 게 좋아요. 끝이에요, 벌써. 자, 그걸 또 소개할 거예요? 저의 네. 차가 있는데 저희는 프레스티지로 프레스티지로 내가 찍히냐고 한다. 4,113만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4,800만원 정도에 샀어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